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동주입니다. 영상이랑 뭐 뉴미디어 디자인 베이스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이번에 제작한 작품의 제목은 세 다리로 멀리라는 말하자면 영화 작업이에요. 이게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실제 툭툭을 태국의 툭툭을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관람객이 영화와 실제 툭툭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설정으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툭툭이라는 물체를 이 이동 수단을 어떤 인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태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라고 아예 딱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 툭툭이라는 운송 수단의 어떤 하나의 페르소나로서 상상을 하면서 어떤 인격체를 부여한 다음에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떤 그의 어떤 기억과 어떤 생각들을 들어보고 또이 툭툭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 속의 어떤 이미지와 소리들이 이렇게 퍼져나오는 식의 컨셉을 잡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촬영 소스를 모았습니다. 툭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주민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고향에 대한 기억, 어떤 지난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꿈과 현실, 과연 이 시대에 이동이 무엇이고 이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정착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장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제가 관심 있는 여러 주제들을 좀 영화적으로 탐구하고자 해서 제작한 작업입니다. 한 12월 정도 태국 현지에 머물면서 방콕과 치앙마이, 그리고 북부의 이런 산악지대, 그런 시골 마을까지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물론 짧은 여행 기간 동안 태국 사회의 모든 면을 다 담을 순 없겠죠. 말하자면 관광객 같은 그런 위치를 제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그 여정 중에 느낀 작품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생각들을 정리를 계속했고, 계속 노트 필기를 하면서 또 같이 갔던 작가분들이랑 쉴새 없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토론을 하면서 새삼스레 오랜만에 어떤 이러한 움직임의 감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이 툭툭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교통수단이에요. 전후에 이제 태국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유입된 중고 이런 오토바이 3륜차가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이 교통수단이 지금 이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는 마치 태국의 상징물처럼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아세안 10개국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과 개별적인 어떤 특징들이 다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세안의 문화를 뭘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신 작업과 같은 실험적 방식의 영화 제작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디자인과 뉴미디어를 결합한 좀 다양한 매체 작업들을 여러 전시 맥락에서, 그리고 실제 전시가 아니라 또 어떤 실용적인 프로젝트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